강원도에서 1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래 확진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좀 겁은 나죠. 이제 주위에서 자꾸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내 스스로도 걸릴까 봐 좀 두렵기도 하고. 10명대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막 4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요새 춘천에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돼요. 강원도에서도 아프리카를 다녀온 60대가 오미크론에 첫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도 꺾이지 않아 오늘도 7천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12월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대책, 혼란스러운 사람들. 우리는 무사히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선 춘천시의 선별진료소. 접수 대기 장소를 넘어선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체육관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겨울 추위 속 야외 대기가 곤혹스럽지만 별 수 있나요?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춘천시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종합체육관으로 선별진료소를 이전했는데요. 그럼에도 압도적으로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워킹스루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얼마 전 맞은편 체육관 주차장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마련됐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저도 한번 받으려고 나왔어요. 뉴스나 이런 걸 봐야지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쁘거나 하면은 못 보는 때가 많아서 조금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3일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정부에서 특별 방역 대책의 그 후속 조치로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팩스 확대인데요. 이번에 뭐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한 필수 시설로 보아서 한 명까지 일단 접종,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고요. 종이 명부만 쓰고 들어가던 시대는 끝. 이젠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반드시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체 위중한 증상이나 변이 바이러스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원 모양에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의 사실 어원이 크라운, 왕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돌기 이런 것이 왕관 같다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라고 붙여진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인간의 세포에 달라붙는 곳은 폐, 또 심장, 혈관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폐 손상이 오고 폐 섬유화가 오고 또 폐렴이 오고 심근염이 오는 그런 위중증의 그런 어떤 가장 병리학적인 기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그러나 복제나 이런 것들의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단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RNA는 변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을 겨냥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백신이 개발됐고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8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아직 과반수의 도내 청소년들이 백신 미접종 상태. 당장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자 청소년 접종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 시설인 학원과 독서실의 타격은 물론 학습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임상 시험이 아직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 이렇게 다 이렇게 백신 프리 이런 식으로 패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뉴스에서 막
그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는 나이라고 하고 부모님도 저 안전을 생각해서 맞으라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아직은 별로 반도 안 맞았다고 하겠고 그래서 저희 무슨 학교에서 뮤지컬 보러 가는 거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백신을 안 맞아서 못 보러 간다고 취소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제 주변 아이들은 이제 한 10명 중에 9명이 맞고 한 명이 안 맞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또 백신 맞는 이유가 백신 맞으면 최대 2일까지 학교를 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 아직 초등학생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거의 다 커서 괜찮지만 아직 성장기인 아이들이 그렇게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백신 맞는다고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다 맞으셔서 저도 같이 맞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든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해진 건 학원 갑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종을 강요할 순 없고 그렇다고 미접종 학생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실제로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발표와 함께 수강 포기 사례도 생겼다는데요. 이게 방역 패스가 2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나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10분 이해가 가요. 내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허약하거나 이런 아이라면 당연히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백신의 안전성과 건강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것을 학원 쪽에다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방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 이런 논쟁들 역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겠죠. 올 연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요거 하나만으로도 방역 위험을, 그러니까 전파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작은 거지만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위중증 환자의 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춘천 관련된 문자는 되도록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을수록 학교에서 문자도 와서 그래요. 안내 문자 꼭꼭 확인해 주세요. 최근 부스터샷, 일명 3차 접종에 대한 안내 문자도 많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2차 접종 3개월 뒤부터 누구나 3차 접종 가능. 실제로 병원에선 일찌감치 접종을 마쳤던 어르신들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한창입니다. 문자 받고 신청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많이 놓이지 안 맞는 것보다. 뭐 희망이 있죠. 얼른 종식돼가지고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애들이 객체가 있는데 애들 손녀 손자들도 못 보러 가고 제발 좀 내년에는 좀 예전 같은 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접종 나와 있고 1차, 2차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됐는데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갈지는 몰랐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로 저희가 서로 협조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많이 나아져서 고3 때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 화이팅! 화이팅! 멈춰! 코로나! 많은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우리들의 2021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로서로 참고 희생했던 시간들. 곧 다가올 2022년에는 꼭 마스크 벗고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강원 365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예, 화이팅!